아니 전 무난하죠? 건너주세요. 오니? 님? 어허 너무 이렇게 안녕하세요, 보베입니다. 9.6패치에 박스가 반접 버프가 되면서 서포샤코 또한 굉장히 버프를 먹었습니다. 어떤 버프냐면은 원래 그 주문검이 박스에 골드가 안 터졌었는데 이제는 박스가 패치가 되면서 그것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포샤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이렇게 들었고요. 그럼 가봅시다. 출발. 상대가 뭐지? 럭포터? 아 방어막이네? 킬각은 보기 힘들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클리어.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돌아서 올 가능성도 있는데 어차피 하나를 밟을 거기 때문에 어디로 오든 하나는 밟습니다. 이렇게까지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거든요. 하나는 밟습니다. 하나는. 자 오시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서 오네요. 두 개 밟았고 이게 주문 자결이 굉장히 꿀이거든요. 박스에도 이제 주문 자결이 터지기 때문에 좋아 좋아 아주 좋은 딜교환이야. 이렇게 박스 던져놓고 어드 지워주고 아니 전분한 하죠? 던져주고 오니? 님? 어허 너무 이렇게 어디 1렙 주제 어? 안되지 안돼 개꿀. 아유 카이사가 잘해주는군요. 좋습니다. 자코 서포트 몇 판 해봤음. 2000판. 이렇게 구라를 통해서 아군의 사기를 높여주는 서포 샤코. 사실 제가 샤코를 거의 한 1500판 정도 하면서 거의 한 서포트는 한 500판 정도 했을 거거든요. 아사 개꿀. 박스가 미니언을 먹어서 유성을 터뜨려주고 라인 당겨지니까 최대한 뒤쪽에다 설계를 합시다. 하지만 저식이 부시 못 들어오게 부시장을 해줘도 서포샤코는 거의 1인분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가 좀 견제가 빡세기 때문에 라인을 밀면 좋겠지만 라인이 당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살짝 사려주는 게 좋습니다. 쉴드 빠지면 견제 한번 해주고 비스킷 먹어서 마나 채워주고 이제 박스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돈이 터져요. 넌 못 지나간다. 여기 와드가 없을 겁니다. 와드 없는 거 이용해서 이쪽엔 와드가 있고 CS 먹으러 쉽게 못 나오죠? 쉴드 왜 이렇게 기냐 이거. 도망갈 때가? 도망갈 때가? 도망갈 때가? 도망갈 때가? 도망갈 때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도망갈 때가? 제가 없네요? No, nope. 아! 살았다. 돈. 저런. 아, 저거를 좀 아까 아쉽다. 아, 저 말을 테타한테 걸 걸. 조금 아쉽네요. 상대가 백업이 좀 빨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촉? 대포 먹었대요? 이 대포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양피지 뽑아주고 이제 마나 안 마르죠? 지금 벌써 350골드, 360골드를 벌었어요. 이게 돈 버는 속도가 전에 비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돈을 이게 패치 적용이 되기 전에는 야 이 스킬이나 평타를 때려야만 이 골드 수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박스에도 골드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템이 굉장히 빨리 뜰 수 있습니다. 굉장한 버프예요. 자 대포 먹으려고 할 때
단검 하나 던져주고 튀고 상대 행동 반경을 조금 줄여주도록 합시다. 박스를 좀 넓게 이렇게 넓게 퍼뜨려놔야 아 이런 회복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야 박스가 터지면서 제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벌써 480골드 굉장하죠. 귀신이 다이브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뒤쪽에다가 설계를 할게요. 어 벌써 와드가 나왔죠. 굉장한 빠른 시간에 상대 지금 335골드 벌었는데 저는 벌써 525골드를 벌었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죠. 심지어 상대는 이 견제 서포터인데 상대보다 이렇게 골드 수급이 앞서 나간다면은 진짜 이거는 엄청난 버프예요. 서포트 샤크에 있어서 못 잡나? 안 되겠다. 얘 W 선마야? 실드량이 말이 안 되는데? 아, 이 위쪽 망해가지고 또 힘들겠다. 잡아주세요. 잡았죠, 이거. 아, 전멸을. 돈이나 벌자. 아, 점점 망해가네, 게임이 또. 애매하구만. 나이스. 미친. 에이, 나이스. 로시 설계. 이거 바텀이 캐리해야 된다 진짜. 루덴으로 뽑아주고 템이 애매하니까 제어도 그냥 두 개 뽑을게요. 상대 지금 렌즈 없어서 돌진 챔프들은 어느정도 카운터가 되는데 이거는 내가 진짜 잘해야 된다. 이제 어차피 후반 가면은 카사딘이 왕기를 할 거기 때문에 CS 내가 다 붙어 있네. 잡아라. 못 잡나? 아 펑땅! 응? 잡았네. 일단 제가 잘 커서 원래 여기서 2선마를 하는 게 딜이 더 좋긴 한데 안 죽으려고 Q를 3개까지 찍었거든요. 메롱 살살 약 올려서 리신을 괴롭히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전령을 미드에다 깔 것 같은데 미드를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텀을 누가 막아야 되는데. 어허. 공포 걸려서 일단 전령 버린 거나 다름없고. 이건 뭐지? 갈갈갈. 나이스. 이 녀석이 어딜 눈을 맞출. 어이. 잘 도망가네. 눈 맞추면 죽음이야. 22원 터지는 거 보이죠? 어우 딜이 아주. 어? 아저씨. 저기요? 죽으세요. 하하하하. 쟤는 박스랑 노느라 그 자리. 그 자리. 제가 아까 그랬죠? 리신 괴롭히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지금 점화쿨도 돌아오기 때문에 리신이 아마 전멸이 없을 거예요. 헤르메스라서 금방 풀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얘가 와버리네.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쪽. 덤벼라 이 녀석. 덤벼세요. 덤벼보세요. 덤벼보시라고요. 귀신님?
리시님? 어디 가세요? 같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골팡으로 안 터뜨리네. 골드량 차이가 진짜 600골드 1100골드 거의 2배 차이나요 지금. 20분 됐는데 딜이 달달합니다. 갈갈갈갈 잡아주고